지금 진짜 뉴딜 펀드들, 뉴딜 인프라 펀드들은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기간이 10년, 15년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긴 건 20년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권이 바뀐다고 돈이 들어갔는데 그 펀드를 없앨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필요하지 않나요? 솔직히 그린과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데이터를 담을 뭐가 필요하고 뭐 다 그 말을 해놨으면서 그럼 다음 정권에서 그린과 디지털이 필요 없겠느냐,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 없냐, 사회 안전망이 필요 없냐, 다 필요한 거잖아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정말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쟁점을 낳고 있는 화제 K뉴딜 펀드라고 하잖아요. 뉴딜 펀드라는 거 있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한두 번 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그 뉴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뉴딜 펀드에 대한 그 찬반 양론이 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걸 알기 때문에요.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 이 뉴딜 펀드를 직접 입법을 하시고 또 여당에서 이 뉴딜 펀드를 직접 추진하시는 분을 한번 모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께 반대쪽에 야당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저희가 균형감 있게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은요, 아마 여러분 많이 친숙하실 겁니다. 3프로TV 처음 시작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에 고정으로 출연해 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또 업계 대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이 친숙하신 전 대우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죠. 더불어민주당의 홍성국 의원을 오랜만에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홍성국입니다. 예. 네. 미래 전한 K뉴딜 위원회 TF단장도 겸임을 하시고 계시는군요. 네네. 정무위 소속이고요. 네. 정무위라는 게 이 금융회사들 관련된 법 만들고 하는 데 아닙니까? 예, 금융뿐만이 아니고요. 예. 그런데 금융위, 금융감독원뿐만이 아니라 예. 뭐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예. 정부투자 금융기관들 있잖아요. 산업원을 예. 비롯한 굉장히 산하기관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이제 금융인생을 한 30년 이렇게 하시다가 또 국내 최대 증권사의 CEO를 하시고 또 수축사회라는 책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명강사의 역할을 또 1년 하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어떠십니까? 이 정치의 현장에 여의도에 입성을 해보니까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조직 문화의 차이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회사건 어떤 조직이든지 예. 조직은 상하관계가 있고 자신의 역할에 맞는 일을 하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 정당이라는 구조는 정당에 예. 가입하시는 분은 본인이 원해서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렇다고서 급여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의 조직이라는 얘기죠. 예. 당원 입장에서 해당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고 당이 나랑 안 맞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고 맞으면 또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측면이 모든 조직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지만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애널리스트 최고참 형님에서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이 되셨는데 앞으로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주제 뉴딜 펀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취지 여부를 떠나서 반대도 많고 해야 된다는 입장도 좀 극명하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 뉴딜 펀드를 왜 추진하게 됐고요? 이 뉴딜 펀드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뭐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사실 오해의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취지와 뉴딜 펀드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뉴딜 펀드는 뉴딜이란 말이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그리고 미국이 시행했던 정책들을 한국이 벤치마크해서 이제 한국에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크게 보게 되면은 분야는 한 네 가지 정도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린 뉴딜 분야인데 지금 올해 역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를 겪었고 또 그 이전에는 늘상 예. 미세먼지에 시달렸고 그렇죠. 그리고 3프로TV에서 많이 지적들이 있었지만 세계 경제가 2050년 되면은 거의 탄소가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소재, 산업재, 자동차 이렇게 에너지 과다 소비형이고 또 우리의 삶도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건물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보낸다든지 하다 보니까 글로벌 기준에 비해서 한국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갭을 줄이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진짜 수출 대국인데 제조업 수출 대국인데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 네. 우리가 당장 사는 걸 떠나서라도 이걸 빨리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부분들인데요. 뭐 지금 디지털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네.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약간 높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속도를 두면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이만큼의 이번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뉴질랜드 펀드가 기본적으로 인프라 펀드인 거는 이 펀드를 통해서 기업들이 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딴 나라들은 요만큼 투자하는데 한국은 이만큼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와 흔히 얘기하는 초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몇 년 지나고 나게 되면 시장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 이후에 한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지역 균형 뉴딜이라는 개념을 또 이번에 다시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집중화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국민도 동의 안 하실 분이 없으실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이 지역 균형을 하기 위한 어떤 비용 이게 또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안전망과 관련된데 이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도 그린과 디지털을 결합한 이런 쪽에 투자 소요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 경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코로나 해소된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그럼 정상으로 갈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정부 예산만 놓고 보면 1년에 30조, 40조씩 이런 분야에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5년, 6년을 썼다 얘기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한 번에 더 많은 돈을 자금을 투여를 해서 한 번에 쭉 올려놓게 되게 되면은 한국은 어찌됐건 대외 100% 대외 개방된 경제니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비교율을 갖게 되니까 네. 우리가 이런 위기를 돌파하는데 훨씬 더 좋은 게 아니냐. 딴 나라들 이거 별로 안 하거든요. 네. 별로 안 하니까 거기도 이렇게 지연돼 있고 주로 민간이 많이 하는 딴 예. 나라들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번에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구성된 K-뉴딜을 정부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뉴딜 다음에 펀드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펀드의 구조를 보니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또 정책금융기관에 돈이 들어가서 일종의 모 펀드를 만들고 여기에 또 금융회사들의 돈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해서 이게 법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는 형태의 펀드를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홍 의원님께서도 뭐 증권회사 CEO를 하셨으니까 이 펀드라든지 뭐 이 딜의 구조에 대해서는 아마 전 국회의원 중에 가장 현장감 있게 많이 아실 분이기 때문에 아마 TF단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구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신문지상에 나타나 있긴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논쟁이 과거의 관제 펀드가 다 실패했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성공 사례는 잘 안 보입니다. 예. 예를 들으면 산에 가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 산에 가면 이렇게 큰 팻말로 산불주의 뭐 이런 거 나왔죠. 예. 그런 거 써 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뭐 소화기도 갖다 놨어요. 제일 좋은 건 불이 안 나오면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돈 썼는데 썼냐 안 썼냐 사람들이 별 이의제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예. 이 마찬가지로 성공한 것들은 잘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도 비슷한 구조로 우리나라에서 IMF 외환위기때 한강 구조조정기금, 무궁화 구조조정기금 기억나죠? 있었죠. 예, 네, 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 비즈니스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형태로 해서 다 성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살렸던 그런 부분인데 예. 투자 대상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펀드에 대해서는 여러 구조들이 있는데 일반인이 가장 많이 할 인프라 펀드만 놓고 보게 되면 국민 참여 예. 인프라 펀드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 한 선순위로
선순위로 한 60%에서 70% 자금을 마련하고, 예. 그 다음에 중순위로 이제 이제 이건 채권이죠. 중순위로 한 20%쯤 하고, 나머지 20%는 이제 에쿼티라고 하는 주식으로 나눠서, 이른바 후순위들이죠. 네, 네, 그래서 예. 후순위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업자가 한 10% 넣고, 이걸 구매하는 정부가 좀 10% 넣고, 네. 그리고 중순위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금융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하는데 본질은 그 뒷단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는데 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신용보강이 많아진다는 거 우선 앞으로 예를 들어서 60% 선순위 펀드 규모가 있으면 나머지 40%가 다 예를 들어서 손실이 발생해도 네. 이것은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도 위험하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비즈니스당 뭐 프로젝트당 한 5천억까지 지금도 보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위험한 사업인 경우는 신용보증 갖다가 보증까지 이렇게 써주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공모로 해서 일반 투자자한테 이제 일반 국민의 돈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만든 전기를 누가 삽니까? 국민들이 사야죠. 한전이 사는 거죠. 한전이 사서 국민들이 그래서 한전이 쓰죠. 지분으로 일정 부분 들어올 겁니다. 예. 그리고 단가가 미리 다 계약서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신용보증기금에 산업안전기금이 보증을 설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살 사람이 다 있고 네. 그게 한전인데 우리나라에서 예. 제일 튼튼한 국영기업이 한전인데 어차피 할 거였잖아요. 예. 어차피 할 거였습니다. 그럼 그 40% 그런 부분도 있고 구매자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원금을 보장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금융시장에서는 예. 원금 보전의 확률이 아주 높은 상품이다. 정기예금도 5천만 원만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나머지들은 안 돼. 그래서 저축은행으로 다 4,900만 원씩 그렇죠. 쪼개서 예금들 하시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보시면 안정성은 상당히 뛰어난 그런 상품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똑같은 구조가 이미 우리나라에 나온 지 20년 동안 나왔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천공항 갈 때 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맞아. 그 16개인가 17개 사업, 맥쿼리 인프라라고 하는 건데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 선순위를 누가 가져갔냐면 우리의 국민연금, 은행, 보험, 증권회사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가져가던 거예요. 네. 사업이 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MRG라고 해서 최소 얼마 이하 안 되면 그렇죠. 정부가 이제 이게 있는 그럼 너무 최저 수익 보장을 네네. 너무 많이 해줬다고 또 네, 그때 비난도 많았죠. 외국계 뭐 이렇게 많이 해줬냐. 그래서 없어진 거죠. 예. 사실은 그 구조를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20년 전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 당시에 선순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먼저 변제가 가능한 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건 아주 일반화된 거고 간단하게 선순위 부분에 신용을 더 보강하고 대신 투자 산업은 가급적 인프라야 되고 많은 비난은 뭐냐면 옛날에 뭐 통일 펀드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거고 고요. 네. 여기서는 가급 유통 시장에서 주식 사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채권형이에요. 네. 쉽게 얘기하면. 아니 근데 뭐 뉴딜펀드에서 뉴딜펀드 관련주 엄청 오르는데? 아 그거는 민간이 네. 알아서 하는 것뿐이지. 아. 이번 뉴딜펀드하고서 그 부분은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뉴딜 지수를 만드네 뭐 한다는데 그거 만들어 달라고 안 했어요. 네. 알아서들 하는 겁니다. 왜? 그게 한국의 미래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뉴딜 ETF를 만들고 뉴딜 지수를 만들고 하는 것뿐이지 예. 그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주세요. 뉴딜펀드 팔아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셨다? 네.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거는 민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홍 의원님이나 정부에서는 아니 그 5대 지주니 무슨 금융지주에서 뭐 10조씩 뭐 이렇게 뭐 투자한다는 거 경영상으로 지금 어디 유동성도 없으니 유동성이 너무 많고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도 왜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에서 금융회사들 팔 비틀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관제펀드라는 얘기도 나오고 왜냐하면 우리 홍 의원님은 사실 국내 최대 증권회사 CEO를 하셨으니까 예전에도 누가 그랬잖아요. 관은 치하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 관치금융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말씀대로 우리 금융회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사실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 이 논란을 이야기하기 네. 전에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뭐냐면 지금 이것을 반대하고 관치니머니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다 신자유주의 논자들이에요. 예. 제가 국회에서도 금융위원장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신자유주의 시대는 시장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정부가 개입 안 하는 게 선이었죠. 가장 좋은 환경이었고요. 예. 지금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없어요. 미국을 보세요. 미국 시장 개입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연준이 매일 하는 게 시장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신자유주의입니까? 그리고 한번 요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상반기 은행들의 영업 실적 나왔을 때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봤어요. 정부에 있다 보니까. 네.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봤더니 예상보다 선방했다. 예상보다 좋다. 막 이런 거였어요. 예상을 어떻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나쁠 거로 봤었는데 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연체율도 안 올라갔고 대선도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신용보증기금 기보 이런 데 서울보증보험 이런 데서 보증을 잔뜩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옆집에서 보증받아갖고 은행 가서 이렇게 대출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신보에서 보증을 해준 보증서가 있으니까 안전하잖아요. 예.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정부가 그 뒤에는 국민의힘으로 금융이 지금은 지탱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된 지 오래됐어요. 10년도 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신자유주의 사라진 지 지금 12년 된 옛날 레퍼토리로 현실은 그 사라졌는데 구호만 네. 있다는 얘기죠. 네, 맞죠. 그러면 미국조차 항상 미국이 안 한다고 하지만 미국도 이런 유사한 펀드가 운송 인프라 펀드가 1998년에도 나왔었고요. 예. 2016년, 17년부터 영국, 독일에서도 전부 이걸 하고 있어요. 이 펀드란 특히 그린에 많이 합니다. 그 북해 그 풍력 발전할 때 그 자금이 예. 다 우리 뉴질 펀드랑 똑같은 구조로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거기는 이제 공모를 한 게 아니라 기관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펀드 이름에 이런 영어가 들어가요. 개런티 펀드라고. 개런티는 원금을 개런티 해줘요. 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다 옛날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다못해 싱가포르도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금융의 중심지라고 해서 뭐 요즘 데이터 센터 싱가포르 뜨는데 이런 거 다 정부가 개런티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도 올해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이거를 크게 성공하면은 새로운 금융시장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와 역사가 바뀐 부분들 지금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책이 없는 건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가 왔고 이 위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금융기관이 벌고 있는 많은 수익의 뒷배경에는 신용을 국민 그리고 그 뒤 앞에 정부를 내세워서 다양한 신용 보증이라든가 정부가 정책 자금을 풀어서 금융기관을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이런 데 들어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등 문제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본질을 알아야 될 게 누가 10조를 한다고 하는데 이미 그 금융기관은 이런 유사한 인프라 펀드에 8조 9조 하고 있어요. 네. 투자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사업성에서. 그만큼 순중하는 게 아니라 네. 아니 이게 금리가요. 지금 인프라 펀드들 금리가 4% 5%짜리들 많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 그런데 지금 대출하면 2.5 뭐 이러잖아요. 예대 마진을 지금 200bp 은행이 2% 뭐 그 정도의 이익을 취하고 있어요. 예금 이자랑 대출 이자랑 갭이 차이가 예. 2% 먹고 있는데 이거 계속하자는 위험하다 얘기죠. 점점 예. 그리고 명분도 없잖아요. 예금 이자보다 은행이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뭐 없나 대출 2.5보다는 이게 3%라면 1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거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자산인의 보험 한번 가입하면은 그 보험 가입자가 그 돈을 되돌려 받는데 평균 18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국채 20년채, 20년, 30년이면 그렇게 장기 자산이 없어요. 듀레이션 긴 게 없죠. 네, 듀레이션 긴 게 없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10년짜리, 20년짜리 나오게 되면은 예. 보험회사는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무슨 관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 사실은 그 펀드에 가입하게 될 국민들의 수는 전체 우리 그 가계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뭐 구조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펀드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수조 원의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아 일부 자산가들이나 여유 있는 사람들이 펀드 가입하는 거고 그 펀드에서 만약에 손실 나는 거는 우리 국민들 다 N분의 1로 다 커버하는 거 아니냐. 물론 N분의 1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 이거 내가 낸 세금도 저기서 돈 있는 사람들이 손실 나는 거 막아주는 데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지금 금리 자체가 워낙 낮은 단계라 네. 절대액으로 부자들한테 가는 부분들은 별로 없고요. 예. 금융자산 종합과세 하시는 분하고 비교를 하지 마시고 예. 이런 인프라 펀드 투자하면 지금도 세율이 14%입니다. 예. 14%를 구루해서 0.5% 정도 예. 세율을 낮춰주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좀 예. 과장된 포장이 돼 있고요. 국민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대단히 과열 국면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3프로TV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과열되는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장기 자산에 한번 투자해 본 적이 있느냐. 예. 그럼 자기 자산이 100이면 100이면 100 중에서 장기 자산에 그래도 10% 20% 정도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해외 자산도 10% 20% 정도 가져가고 또 뭐 부동산도 몇 퍼센트 또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몰빵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이런 장기 상품들과 안정적인 상품들이 오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 구조로 가고 그것이 전부 우리 국민들의 이익이 된다고 보고요. 또 이런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그린에 대해서 투자는 정부가 해야 되잖아요. 예. 할 거잖아요. 재정으로 할 건데 재정을 하는 거다 플러스 알파를 했는데 플러스 알파에 국민의 자금은 보전을 해주면서 어차피 재정은 써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풍력발전 해야 되잖아요. 한전에 투자하려면 한전은 정부가 또 돈도 내주고서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그걸 땡겨서 하는 거고 국민의 돈을 해서 이 돈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할 거였으면은 그것이 국민의 돈을 갖고 혈세를 그러니까 속도와 한다. 사이즈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네, 일이지 네. 어차피 그것은 어떤 형태의 인프라든 어떤 형태의 신재생에너지는 어떤 형태든 디지털이든 정부가 예산으로 할 거였는데 그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건 속도를 높이고 더 사이즈를 키우려고 네네. 하는 거다. 네네. 그런 선의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인천공항 갈 때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아이씨 옛날에 맥커리 인프한테 이 비즈니스 때문에 참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살때 국가적으로 손해를 봤다. 우리 아이들한테 예.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예. 뭔데? 그러면은 아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때 우리 IMF 때 굉장히 어려워갖고 그리고 우리가 인식이 안 돼서 돈은 있었으나 예. 인식이 안 돼서 그랬었다. 지금이라도 내가 샀으면 좋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린 뉴딜이 되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엄마 아빠가 있는 돈으로 지금 저가 해상 풍력을 만들어서 우리 지구를 깨끗하는 데 쓰고 있다. 아이들한테 저기 저것 중에 요만큼은 우리 돈이 좀 들어간 거다. 우리 뿌듯하지 않니? 이런 얘기도 해주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진짜 금융교육이 아닐까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혈세로 물어준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아니, 근데 보면. 어쨌든 정부가 그 펀드에 모 펀드에 출연하는 돈은 수익자들 선순위든 이 민간의 수익자들의 손실을 커버하는 데 쓰니까 네. 그 펀드에 가입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차별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인프라 투자가 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회 간접자본의 기관시설이나 이런 걸 쓰는 거는 투자한 사람이나 투자 안 한 사람이나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부분을 왜 손실 막는데 우리 세금을 쓰지? 이 질문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지금 뭐 그 예. 어차피 쓸 거였기 때문에 세금으로 예. 쓸 거였기 때문에 땡겨서 예. 쓰는 거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이 뉴딜 펀드가 많은 분들이 부실화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펀드를 만드는 거는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자산운용사들이 만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자산운용사들이 자기의 자금을 일정 부분 좀 태웁니다. 예. 자기들도 태우고 이런 펀드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예. 중요한 건 이 펀드가 전혀 가망이 없고 예.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펀드를 만들려고 하면은 한국에서 누가 만듭니까? 자기 회사가 망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 펀드가 나오게 되면은 자산운용사들이 실질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민간이 예.
정부는 모펀드한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모펀드 뭐 여기 얼마만 출제해 주세요. 예. 라고 하면 한국성장금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돈을 갖고 있는. 그렇죠. 예. 성장 사다리 펀드 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회사가 판단해 봐서 오케이 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수익 구조를 짜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 운용사가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죠. 자산운용사는 그렇게 유치해가지고 거기에 운용보수 받고 그렇죠. 성과급 받고 다 할 거 아닙니까? 판매사들도 다 볼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 사모펀드 문제 나올 때도 판매사들이 잘 안 봐서 문제가 있잖아요. 예. 판매사들 다 보면 사업성이 있으면 오케이 해서 자신들이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예. 이 정부 돈을 안 쓰는 게 목표고요. 예. 어차피 해야 될 거라고 하게 되면은 예. 안 써서 오히려 국민의 도움으로 함께 정부와 국민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갔다 이런 거대한 상황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 며칠 전인데요. 외국계 증권사의 한 리서치 센터장이 이 뉴딜 펀드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는 리포트를 냈어요. 네네. 합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니까 네. 제목이 이겁니다. 문스 데뷔 as a fund manager.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펀드 매니저로서 데뷔했다. 그러니까 나머지 펀드 매니저 다 죽어. 왜냐하면 이거 아니 세금 갖고 하는데 뭔 놈은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그 펀드에 대항을 하겠냐. 수익률 게임이라지는. 그래서 저는 이 리포트 읽어보고 아 이거 가입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 논점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자본시장의 그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아까 케인즈 아니냐 뭐 신자유주의냐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구축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 주장은 아니 왜 정부가 시중의 자금을 예를 들면 뉴딜 쪽에 그냥 다 몰아버리냐 그러면 나머지 빈자리들 예를 들면 석유화학이다 철강이다 뭐 자동차다 예를 들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그 산업들은 어떻게 되냐 일종의 구축효과를 정부에서 조장을 해서 이쪽은 버블을 만들고 이쪽은 왜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 걱정도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다. 걱정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저는 기사로만 봤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기본적인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의 잉여 자금을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너무 많아서 해외로 터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금융기관들도 해외 가서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개인까지도 다 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만도 아마 M2가 200종가 늘었다고 하는 걸로 들었는데요. 예. 지금 초기에 이쪽으로 돈이 그렇게 들어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사람 말씀대로. 예. 그분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건 천천히 들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인프라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예. 천천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들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고 예. 우리 금융시장의 사이즈에 대한 생각도 없는 거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메르켈의 독일 총리도 뭐 폭력 많이 하고 뭐 LNG 러시아에서 예. 수입한다고 뭐 말도 많은 그럼 메르켈도 예. 펀드 매니저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 구축 효과 그 자금이 그래서 뉴딜로 확 간다고 하는데 시대적으로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99년도 2000년에 IT로 다 들어갔잖아요. 2004, 5, 6년에 바이오로 엄청나게 돌아갔고 그 혜택을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일정 부분 자금의 흐름은 쏠림 현상은 불가피한 부분이고 네. 그런 부분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예.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이 주도하는 이게 관이 주도하는 걸 이제 한 글자로 하면 한 단어로 하면 관치인데 네. 시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30년. 네네. 그런데 입장이 바뀌셨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건 아닌지. 아니, 아니.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저 톤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네. 시장 중심에서 어느 정도 공정한 선관주의라죠. 예. 이 규제가 필요한 시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고요. 관이 개입한다고 해서 누가 불러서 뭐 옛날 뭐 권력기관이 뭘 하듯이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그건 스스로 알아서 해서 아니 그거 안 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자꾸
시장에 계시다 보니까 시장을 냅뒀으면 냅뒀으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냅두다 보면 마지막에 네. 더 큰 불행이 올 수가 있고요. 네. 모든 나라가 지금 다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받아들이는 게 저는 낫다. 제가 아까 은행 대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 이익을 내는 본질은 정부가 개입해 갖고서 그런 거를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기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에. 그래서 금융을 라이센스를 주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허가를 주는 거고. 이제 이 정부가 반환점을 돈 지 꽤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네, 네. 아니, 그걸 하려면 그러니까, 정부 출범하자마자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이제 대선도 얼마 안 남아가고 이런데 일단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게 이제 유통시장 중심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아, 정권 바뀌니까 그 주식 다 팔면 되지 뭐 안 되겠네 뭐 이렇게 하면 시장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기존의 증권시장에 상단된 주식을 갖고서 만든 뉴딜 펀드라고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 그러나 지금 진짜 뉴딜 펀드들, 뉴딜 인프라 펀드들은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기간이 10년, 15년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긴 건 20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권이 바뀐다고 돈이 들어갔는데 그 펀드를 없앨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필요하지 않나요? 솔직히 그린과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데이터를 담을 뭐가 필요하고 뭐 다 그 말을 해놨으면서 그럼 다음 정권에서 그린과 디지털이 필요 없겠느냐?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 없냐? 사회안전망이 필요 없냐?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서 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맥쿼리 인프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맥쿼리 인프라 출연한 게 아마 맥쿼리 인프라 지금도 상장돼 있지 않나요? 상장돼 있습니다. 네, 그거 많이 올랐어요. 네, 거래하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는 좀 아니 좋다는 얘기예요. 네. 맥쿼리 인프라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그거랑 비슷한 구조인데 그 동안에 정권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거 나온 다음부터 하기야 계속 올랐죠. 이제 우리 금융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 이번 뉴딜 펀드도 그런 사례를 갖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네. 장기 채권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 저스로도. 왜냐하면 뉴딜 펀드 하니까 뉴딜 펀드 관련주 지금 주가가 뭐 계속 오르고 하니까 근데 정부 여당에서 하려는 건 아 그거는 자산운용사들 민간에서 뉴딜을 주제로 한 펀드를 그냥 만드는 거고 여기엔 돈 안 들어가죠. 정부 예산. 아니 자산운용사만도 정부 예산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테마니까 그냥 만드는 거고 그 뉴딜 펀드라 하면 그 도로라든지 혹은 뭐 이런 걸 하는 것처럼 그러나 환경이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또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데 정부가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네, 그렇죠. 아, 장기 펀드를 말하는 네네. 거다. 펀드고 기본적으로 채권형이라는 네. 그러다 보면은 디지털 쪽에서는 기업의 일정 부분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그 룸은 열어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업에 넣는데도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상장 기업일 수도 있고 비상장 기업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건 비즈니스에 따라서 틀린 거고요. 안 되면 중간에 SBC를 만들어서 채권형으로 다시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 플레이 그러니까 야, 현물 주식 사가지고 수익해서 손실 나면 정부가 막아줄게 이런 그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 인상이 많은 게 구조도에 보면 그 밑에 민간 펀드 그래서 하나의 파트로 들어가 있어요. 네, 민간들이 그런 있습니다. 네. 있는데 거기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줄을 이렇게 거는데 정부장이 TF 단장이시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좀 그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구조도에 언론사에서 나온 구조도 민간 펀드의 그게 하나의 파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정부가 추진하는 거네. 그것도 지수 같은 것도 사실 거래소에서 만드는 건데 네네. 거래소라는 게 사실 정부 컨트롤을 받는 데라고 생각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게 다 일관되게 뭔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마 그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일반 기업하고서는 예. 뭐 차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들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저는 이제 뉴딜 펀드가 그린과 디지털은 사실 기존의 테마 아닙니까? 시장 증시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도 뭐 네. 뉴딜 펀드 나오기 전에도 그 테마잖아요. 굉장히 많이 일종의 테마 예. 펀드죠. 뭐 예. 그거는 단 그 테마 펀드인데도 거기에 우리 이번에는 뭐 비상장도 넣을 수가 있고 뭐 예. 이런 거니까 그거는 좀 기존의 생각들을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네요. 네. 그건 참조해서 다시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장기 펀드이기 때문에
잘 매니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잘 매니지를 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아, 뉴딜 펀드 그럼 언제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년 초나 돼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네. 어떤 입법 과정이 필요한 겁니까? 그거 하는데. 지금 입법 과정 뭐 특별한 적이는 없고요. 예. 산업은행이 4조를 쏘기로 했는데 예. 산업은행에 좀 더 이제 그 자금을 예. 자본금을 좀 늘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제혜택 주는 부분들은 세법을 바꿔야 되는 네. 부분들이 있고요. 예. 입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인프라 펀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풍력 발전을 지면은 어느 날 날 잡아서 하루에 싹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시간이 걸리죠. 인허가 하고 회사 만들고 또 만들 때도 하나 만들고 하나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자금 흐름이 처음엔 조금 필요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네. 그럼 초기 투자금은 그 주식 지분을 넣은 사람 돈으로 쓰겠죠 일단은.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순이 하고 마지막에 선순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 있으면 제가 본 수백 개의 뉴딜 펀드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네. 다양한 프로젝트에 따라서. 예. 그런데 이게 자산운용사들한테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개발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다니면서 그런 걸 찾고 있을 겁니다. 기업들도 예. 만나고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펀드 시작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가 지금 너무 높아서 솔직히 좀 저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운데 네.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이 있고 다음에 다 완공이 돼서 정상화돼서 빠져나올 때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리고 장기 펀드이기 때문에 이제 환금성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예. 지금까지 증시에 지금 펀드가 상장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리츠도 그렇고 본질 가치보다 싸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거랑 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 좀 상장을 해보고 아니면 이게 리츠 형태로 리츠 회사가 이 펀드를 환매하는 걸 사서 리츠로 상장한다든가 이거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도입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 펀드 조항에다가 이제 엑시트할 때 뭐 이러이러한 고려한다 뭐 나름대로 약관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우려하는 게 중도 환매했을 때 원금보다 NAV보다 더 낮게 이제 통상 거래가 그렇죠. 되니까. 근데 그 낮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리츠는 부동산을 잘 봤더니 그게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 아니에요. 지금 공실률 예. 높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언택트 환경되고 하니까 저 받을 수 있겠어? 제 값을 받을 수 있겠나? 지금 약정한 게. 거기에 대한 의문이 본질 가치보다 리츠 거래가격이 디스카운트 하죠. 디스카운트 된 이유인데 예. 이 뉴딜 펀드는 그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린 안정성 보강들이 많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되고 이게 여러 펀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마켓이 형성된다. 펀드가 아니라 뉴딜 마켓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형태 구조가 나오면 아마 증권사들이 분명히 본질 가치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들어가서 예. 그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죠. 시장 조성도 해나가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길 거로 저는 봅니다. 상장됐을 때? 네네. 그래서 예. 엑시트할 수 있는 중도 엑시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을 한다 말씀드립니다. 뭐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게 뭐 특히 유럽 쪽에서는 뭐 굉장히 스피디하게 나가고 또 미국의 바이든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바이든이 공약한 거는 4년 동안에 자기가 2조 달러 쓰겠다라는 네.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만 그걸 안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디지털 우리가 앞서 나가는데 더 앞서 나가야 된다는 그 취지도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정책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 시중에 유동성은 많이 풀고 또 경기 살리려니까 유동성을 죄일 수는 없으니까 물꼬를 이쪽으로 틀어야 이 부동산이 어느 정도 잡히겠다.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 뭐 20대 30대마저도 지금 등을 돌린다는 얘기 나오고 사실 최근 들어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건 공감대가 있으실 겁니다.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런 그런 이유로 해서 급조한 거 아니냐. 이 디지털 이 디지털이나 그린 뉴딜 펀드도 그렇게 동기가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는요. 예. 그 전신이 뭐냐면 코로나 국난 극복 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께서 그 총선 시기에 있었고요. 예. 총선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조직이 상당수가
미래전환 K뉴질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 이쪽으로 오셔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5월 30일 됐으니까 6월 초부터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예. 그 이전부터 해왔던 부분들이에요. 예. 이거는 뭐냐면 코로나가 없었어도 필요한 조치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미래전환을 바꾼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좀 진정세였기 때문에 네.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5월, 6월의 어떤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가는 어떤 트렌드였던 겁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금 조달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이제 연간 한 3, 40조씩 쓰겠다고 발표를 먼저 했잖아요. 예. 160조 쓴다는 그렇죠. 얘기가. 그러면 연간 뭐 3, 40조를 먼저 쓴다고 했는데 이 자금 갖고서는 제가 봐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누가 먼저 미래 산업에 먼저 투자하느냐 게임 아니냐 얘기죠. 오늘 신문에도 여기 그 3%에 많이 나온 뭐 수소와 관련된 뭐 니콜라 오늘도 뭐 얘기도 나오고 뭐 많이 하는데 당장에 필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서 필요할 때는 예. 지금 모든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모든 기업들은 누가 더 먼 미래를 빨리 투자하느냐 경쟁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안 될 때입니다. 5, 6월만 하더라도. 네. 본격적으로 한 7월 중후반부터 이렇게 더 강한 상승세가 됐는데요. 예. 그래서 그때 이미 다 만들어놨던 거고요. 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시장의 부동 유동성이 너무 많고 예.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이걸 일종의 흡수장치도 필요한데 뉴딜펀드가 앞서서 말씀드리기를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잖아요. 예. 지금 부동산은 당장 급한데 이거 돈 들어 올라가면은 내년 중후반 정도 돼야지만 많이 들어올 거예요. 시기적으로 매치가 안 된다. 미스매치 돼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두 번째 금액으로 따져보면은 20조잖아요. 네. 그중에서 정부가 7조니까 13조예요. 예. 13조를 걷어들여서 부동산이 잡혀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인을 주는 부수적인 효과는 있겠다. 그렇겠죠. 그 정도지. 예. 우리나라 이 돌아다니는 돈에 비해서 13조가 거친다고 부동산이 잡힌다? 많이 들었죠. 예. 그럼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3조가 사실은 13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시그널 효과가 있고 예. 거기에 의해서 또 민간 펀드들도 그쪽으로 이제 만들면 유동성이 글로 흡수돼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시장 얘기로 돌아오면 야 지금도 약간 버블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센터장은 어떻게 얘기하면 다 아는 거 아니야. 버블의 끝이 어떻게 터질 건지 그러면 나중에 조건적 창출이 되든 어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버블이 터졌을 때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연 이 정부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퀘션 마크다 이런 주장. 지금 질문이 지금 예.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한 거죠. 예. 뉴딜이 아니고. 예. 뉴딜에 관련된 업종과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단 네. 말이에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네. 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근데 이게 이렇게 이 돈의 흐름을 이쪽으로 더 모는 효과, 네. 그죠? BBIG라고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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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과연 이게 언젠가는 밸류에이션 뭐 그게 전공이시니까 과연 꺼질 텐데 그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이제 버블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린과 디지털에 대한 버블. 네. 아 그거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요. 예. 그린과 디지털의 밸류에이션 비교는 다 글로벌 기업이랑 하지 한국에서 우리 스마트한 한국의 투자가들이 버블이 나온다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딴 나라에서 예. 나라에서 동일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와 밸류에이션 예. 비교를 했는데 한국이 버블이 발생해서 이게 더 많이 간다? 글쎄요 누가 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됐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딴 나라보다 굉장히 낮은 상태를 장기간 지속해왔다. 요새 좀 많이 올라간 이런 편인데 네. 우리 시간의 문제지 일정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우리 투자가나 우리 기관 투자가나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가격의 어떤 급상승으로 인한 그 버블의 형성 가능성은 있으나 그거는 자연적으로 시장 기능에 의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뉴딜 펀드는 지금 유통 시장을 타겟팅한 게 아니거든요. 유통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발행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것도 주식이라는 부분보다는 채권형이라는 부분들이 훨씬 강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자꾸 이걸 좀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아마 이 프로를 보고 계신 이 3프로 TV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유통시장 주식 투자를 하시는 그렇죠. 비중이 굉장히 예. 높으실 텐데 네. 그것을 타겟팅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여기서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되죠. 예. 응? 그 회사들이 돈을 벌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린을 하려고 해도 뭐 풍력하는 회사, 태양광원 회사가 예. 매출이 발생하려고 하면 이 자금이 들어가서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조정도 받고 뭘 할 텐데 그래서 이 과열이 올라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건 투자가 본인의 몫이 아니에요. 본인의 이기심과의 싸움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뭐 테슬라가 퍼가 1000배라며요. 뭐 누가 그런 얘기도 했고 딴 나라들 뭐 50배 60배가 즐비한데 네. 왜 그러냐 얘기죠. 시대가 바뀔 때는 예. 거기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 나서서 그러한 위험까지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예. 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또 많이 발생하고 시대가 전환하는 이런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고평가되는 것은 이건 주식시장의 기본 속성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려 안 합니다. 걱정스럽다라는 측면에서는 공감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건 예. 걱정은 되는데요. 제가 현재 상황에서 지금 그 걱정할 단계가 아닌 게 한 그린 산업이 아마 사이즈가 제일 큰 겁니다. 디지털보다는 네. 대부분 그린 산업일 텐데요. 이번에 예, 예. 한국이 세계 유럽 선진국 평균 대비 이렇게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룸이 있는 거예요. 성장할 룸이. 네. 그걸 그린 펀드가 가서 그린 뉴질 펀드 가서 이 속도를 땡겨주겠다는 의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그린의 산업 수준 글로벌 표준에 봤을 때 비슷하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우려를 하게 되고 또 이런 펀드도 안 할 거다란 얘기예요.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 수준이 레벨이 낮다라는 수준이, 얘기죠. 예. 레벨이 낮은 상태니까 이걸 빨리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은 신재생에너비율이 50% 넘었다며요. 네. 50% 넘은 나라에서 뭐 이런 펀드가 나와서 관련주가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있어요? 2%인가 뭐 하는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 산업들이 성장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다. 그 시장의 분석가로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네. 지금은 이제 법을 만드시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그래도 같은 여의도 물론 서여의도 동여의도 다르긴 합니다. 의원실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야 그래 저때 시장이 이런 생각 좀 하시죠. 그래도 바쁘셔도 지금 시장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역사상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예. 역사상 부채가 가장 많은 상태에서 역사상 금리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역사상 돈을 제일 많이 풀어놓은 상태에서 네. 역사상 글로벌 질서가 하나도 아예 깡그리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예. 국제 질서도 또 새로운 기술이 막 나오는 예. 이런 고차방 정식을 푼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너무 강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언론을 통해서 시장을 보는데 글로벌 기업에 투자를 할 때도 몇몇 개만 딱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맞게 맞는데 그 쏠림 현상이 네. 시간적으로나 이런 건 너무 좀 지나치게 라는 예.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계속 이런 국면들이 제가 금융기관에 들어온 이후부터 수시로 있었는데요. 이번 경우가 가장 그 센 것 같아요. 물론 그 상승률로 보면 99년이 훨씬 셌어요. 네. 상승률이 훨씬 셌지만 예. 그때는 그 이전에 3분의 1로 떨어진 다음에 리바운드 플러스 또 어떤 IT로의 전환이라는 요거 두 개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모든 분이 스마트폰 핸드폰을 샀잖아요 그때. 그렇죠. 예? 그 이전에 삐삐하다가 삐삐와 핸드폰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대한 것을 놓고 일단 시장을 논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건방진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1년 후에, 6개월 후에, 3개월 후에 내가
투자한 이 회사 주식이 지금보다 올라갈 거를 항상 고민했으면 하는 게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에요. 이 속도와 이런 방향성을 갖고 계속 갈 수 있는 거냐. 네. 동의 안 한다고 하면 파는 거고요. 동의한다고 하면 더 사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제가 아까 사상 최대의 부채라고 했는데 어찌됐건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기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원래 버블의 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예. 항상 몰랐어요. 그거는 일본이 89년도에 퍼가 70배 마켓 전체로 70배 갔을 때도 70배가나 80배가나 100배가나 마지막 국면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년간 떨어졌는데 아직도 그 시세를 회복하려면 한참 남아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마지막 피크 국면은 상당히 가까워 있는 것만큼은 좀 사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탐욕과 시장과 비교를 해가면서 나는 이 정도는 됐어. 그래서 요즘 생각해야 될 게 어깨에서 팔라. 근데 어깨 금방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위가 얼마 있는지는 전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네. 심하게 우려 섞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국회에서도 이대로는 좀 문제가 있다. 주식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도 나왔지만 정부에서도 이 신용대출이라든가 지금 이게 정상적인 대출 아닌 쪽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거든요. 제가 한 열흘 전에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대로 되면은 정책실장한테도 공적 자리에서 정책을 이대로 가면 나중에 큰일 나는데 신용이라든가 편법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통해서 네. 우리 이 가격이 지지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지금부터는 좀 어느 정도 조금씩 규제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경험이 있어요. 어렵게 모셨으니까 지난번에 법안 하나 발의하셨어요. 공매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네.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일단 우리도 이제 공매도가 일단은 6개월 더 연장 금지가 돼 있단 말이죠. 네네. 그게 사실은 뭐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도 개선을 하자는 취지가 네네. 더 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정도로 강화해야 된다라고 그 법안을 제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범죄에 대해서 예. 너무 그 많은 제재 수단이 너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사모펀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금융시장이 발전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위법을 저질렀을 때 일정 시간 지나고 지나면 다 다시 마켓으로 올 수도 있고 벌금도 얼마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아예 징역형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규제는 금융시장이 어찌됐건 거래는 잘 되고 있건 규제는 해제하는 건 맞으나 예. 어떤 룰이 한번 어겼을 때는 예. 다시는 못 올 수 있다는 강한 처벌 요건들이 금융시장 곳곳에 다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중에 공매도 부분들도 공매도가 문제가 됐던 거는 그런 불법 공매도들이 사실은 시장에 큰 영향들을 줬다. 대체로 그게 다 기관 투자가라든지 네. 외국인 투자자에서 위해서 된 거죠. 네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외국인들 부분이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시장이 좀 투명해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는 뭐 이러잖아요. 모든 법이나 몇 년 이하 뭐? 벌칙금 얼마 이하 이상이에요? 이번 이상으로 인신구속 하자는 얘기죠? 네 그것도 있고요. 벌금도 네. 옛날에 뭐 그거를 해서 벌은 돈이 100이면 네. 아예 곱하기 한 2, 3으로 내자 아니면 100만큼 다 내자 네. 지금은 조금 냈는데 징벌적으로 하자 네, 징벌적으로 해놓아야지만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뭐 그게 세수가 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공매도 시장이 굉장히 투명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사한 것들이 있으면 아이디어 주시면 계속 그런 그 부분들은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건 사실 정무위 소관은 아닐 거예요. 기재위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업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증권시장에 한 가지 저 투자자들의 컨선이 있는 게요.
어차피 23년도가 되면은 그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과세한, 물론 이제 5천만 원까지 웨이브를 해줍니다만은 어쨌든 전 국민이 이제 주식 투자해서 양도소득세 내게 돼 있는 법체계로 가잖아요. 네네. 세법상. 근데 아시는 것처럼 대주주들한테는 기존에도 과세를 해왔는데 그 대주주 요건을 올해 말이 되면 3억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직계 존비세 포함해서. 23년 되면 전 국민이 다 세금 내게 돼 있는 거를 그걸 3억으로 해가지고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11월부터 계속 매물이 나와버려요. 네네. 그리고 올해만 하나로 지금 진도로 가면은 증권거래세가 13조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그거 팔면서 또 세금 또 내야 된단 말이죠. 그것도 시장의 교란 요인일 수 있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야, 그게 확정되지도 않았을 때는 순차적으로 해서 충격을 그 완화시키자, 그 취지를 이해하는데 확정이 된 마당에 굳이 직계존비세 합쳐서 3억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단 말입니다. 네, 의원님. 맞습니다. 저도 그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예. 정무위 의원들은 거의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예요. 다가 예. 아니고. 여야 할 것 없이? 여야 뭐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게 다 세법이거든요. 그렇죠. 기재의 부분이라서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무위 차원에서는 그거를 뭐 금액을 높이든지 예. 뭐 이런 대안을 마련하자고 꾸준히 의견 개진들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그런 정책을 한다면 10억에서 한 번에 3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 굳이 한다면 1년에 1억씩 낮춰서 예. 한 뭐 5억, 6억 정도로, 사실 현금 6억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1년에 1억씩 낮추는 것보다 저는 모든 정책이라는 게 단계별로 진행돼야 되는 건데 10억이니까 9억, 8억 이렇게 간다는 예, 거죠? 예를 들면 예. 그러다 보면 시장이 알아서 적응하게 되고 시장이 이 적응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시장도 합리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네. 너무 큰 쇼크다라고 보는데, 이게 또 이제 반대편에서 아까 그 뉴딜 펀드 얘기할 때 세제 네. 혜택 주면은 가진 사람에 대한 혜택이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걸 뭐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에 대해서 계속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저희 정무위 쪽에서 저희 당에서도 과반 이상은 이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고요. 그 진행상은 이제 정기국회 열려서 아마 네. 10월쯤 되면은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뭐, 있겠군요. 네, 논의가 있을 걸 네. 봅니다. 법 만드시고 의정활동하시고 지역구청에서 굉장히 바쁘신데 저희 여의도 스튜디오에 또 이렇게 방문해서 감사드린데, 사실 이제 정치인은 새내기시잖아요. 네, 그럼요. 지역구 네, 국회의원이시고 네. 또 우리나라 금융에 관련된 것,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입법을 하셔야 되는 초선 의원으로서 뭐 아주 친숙한 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다 투자자시고 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정치인 그리고 입법과 홍성국으로서의 포부랄까요? 이제 막 출발선에서 조금 이제 출발하신 입장에서 한번 이기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저도 이제 금융을 다니면서 제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뒀고요. 또 3년간의 공백 기간을 갖추면서 제가 컨텐츠를 좀 더 많이 보강을 하다 보니까 정치권에 가게 됐는데요. 저는 아직도 제가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정책인으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짜잘한 문제를 입법하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한국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이제 처음 초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실수도 많고 뭐 이런 거 좀 모르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이쪽도 보니까 허들이 있습니다. 통과례라는 게 있고 법 만드는데도 이게 확실히 재선 삼선들이 훨씬 잘 만듭니다. 네. 네, 이제 저도 좀 구력이 쌓이면 우리 자본시장을 위한 정책,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번 뉴딜 펀드와 같이 또 한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좀 큰 정책들에 관여해서 일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제가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걸 정치를 해서 어느 자리에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한번 나왔으면 역사의 요만한 점이라도 한번 찍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제가 진짜 어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 동의하는 바는 아닐 수 있는데요.
어느 시점부터인가 정부의 자본시장에 대한 스탠스라고 할까요? 특별히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씩 좀 변한다라는 거를 제 주위 분들은 얘기를 좀 하고 저도 그렇게 좀 느낍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21대 국회에 우리 증권업계에서 저희 자본시장에 현장감 있는 정책들 그리고 그걸 법으로 구현해내는데 많은 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요. 또 이제 시작하는 정치인으로서도 큰 성공이 있기를 우리 팬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홍성국 의원과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뉴딜 펀드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투자 시장에 대한 견해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요, 예고해드렸듯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모셔서 릴레이로 인터뷰를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편도 여러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편에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